피 한 방울로 폐암 여부를 알 수 있다면 폐암 진단의 혁명 같은 일이 아닐까. 고려대학교 최현우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혈액을 통해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. 혈액에서 적혈구나 백혈구, 혈소판 등을 제거한 혈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. 저희는 이 혈장을 사람으로부터 얻어서요. 여기서 엑소좀이라는 입자를 분리해낸 후에 그 엑소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만약 내 몸에 암이 이미 생겼다면 혈액 속에서 다양한 암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. 혈관 속엔 암세포를 비롯해 암세포에서 나온 유전자 등 다양한 암 관련 물질이 존재한다. 연구팀이 주목한 건 암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인 엑소좀이다.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,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입자, 메신저입니다. 그래서 정상 폐세포하고 폐암세포가 내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엑소좀을 잘 분석을 하면 이게 정상 폐포세포로부터 나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폐암세포로부터 나온 메시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연구팀은 혈액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빛에 반응시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엑소좀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. 암과 정상의 신호 차이를 분석해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다.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지 바로 못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법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아 이거는 정상 폐세포의 대화 내용이다 혹은 이거는 폐암세포의 대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게 되고요.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며 수십 명의 폐암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했고 드디어 특정인의 혈액만을 통해서도 폐암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. 혈액을 통한 폐암 진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진단에 비해서 쉽고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. 최 교수팀이 발표한 혈액 속 엑소좀을 통한 폐암 진단법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. CT 검사의 단점인 방사능 피폭의 우려도 줄이고 대략 30분 정도면 진단이 가능하다. 정확도도 충분한 수준이다. 기존의 CT만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경우에 한 대략 93%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희도 91%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T와 비견할 만큼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최 교수팀의 혈액을 통한 폐암 진단법은 2, 3년 내에 상용화될 전망이다. 폐암과의 속도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조기 진단도 가속화되고 있다.